여당에서는 이 조국 신당 그리고 정청래 최고 박홍근 의원 등의 이 엇갈린 반응 등에 대해서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독재 탓으로 돌린다라는 등의 비판이고요. 흥미로운 건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해야 할 일은 반성과 자세. 고마해라 마이했다. 조국아 고마해라 마이했다.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요. 국회가 소도냐? 이거 국사 시간에 배웠죠. 사만 때 제사 지내던 성지인데 죄인도 소도로 도망가면 잡지 않는다라는 국룰이 있었죠. 재판을 받고 본인의 죄값을 치러야지 왜 국회로 도망오냐? 라는 발언. 국회가 소도냐? 김용주 의원님. 네. 이게 소도냐?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물론 이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그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아이 뭐 나랑 좀 다르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땐 사실 거기서 거기 범법자 내지는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을 달겠다. 민주 진영에서 주로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돈 봉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도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이 국회가 소도냐? 조정훈 의원의 이 발언이 뭔가 좀 울림이 있는데. 그 아픔이 크죠. 사실은 이제 과거로 돌이켜 보면 사실은 한나라당 시절만 해도 부패한 정당은 한나라당이고 깨끗한 민주주의 세력들이 말하자면 공격하는 입장인데 어느 순간 입장이 바뀌어 됐어요. 김용중 의원님 보시기에는 나 때는 민주당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네. 되냐. 지금은 뭐 말하자면 부패한 돈봉투당. 이게 뭐 민주당이 되고 그야말로 소도라는 비판을 네.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밝혔듯이 그래서 특권 내려놓기를 해야만 저런 공격을 안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공격이 아픈 이유가 그 말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자기네들끼리는 조국은 조국대로 나는 괜찮은데 송영길은 안 돼. 송영길은 안 돼. 서로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 예. 부분이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는 괜찮은데 조국과 송영길은 안 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 일반의 감정에 맞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또 정당성의 확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미 그런 부분이 아마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 대결 운 대결 기 대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미 민주당이 지고 있다는 느낌. 세 대결 운 대결 기 대결. 예. 주요 세부 항목으로는 어디서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그 누가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혁신 경쟁에서도 험지 출마를 누가 합니까? 친핵관 뭐 친윤들이 험지 출마를 하죠. 장제원부터 해가지고 뭐 서병수 친명 주변에서 험지 출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선 의원들 불출마 선언이 있냐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혁신 경쟁 그리고 더 깨끗한 정당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정통적인 자존감과 정당성들이 다 통째로 날아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냐. 그게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치명적인 약점 아닙니까? 예.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말은.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정당한테 누가 표를 줍니까? 어떤 공약을 내놔봤자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제대로 공격도 못해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공격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현 정부의 무능과 실책, 경제적 파탄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나하나 정책적 대안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한동훈과의 말싸움에서 말려들어서 예. 때려주고 말로 받고 때려주고 말로 받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김용주 의원님의 나 때는 민주당 안 그랬다라는 발언도 흥미로웠습니다. 주요 조간신문의 사설에서 일제히 이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 조국 20유죄에도 자숙은커녕 신당 창당. 중앙일보, 조국 신당 가당치 않다. 한국일보, 조국의 사과 없는 신당 창당. 의원 배치가 면제부 될 수는 없다. 경향신문, 사법 리스크 품고 조국 신당 강행 바람직하지 않다. 한겨레신문, 20유죄 조국 총선 참여 국민이 납득하겠나. 한겨레신문조차도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